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락을 위해 태어난 뜨거운 심장 보컬리스트 박완규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와, 멋지게 머리를 휘날리며 락 스튜디오를 뛰어들어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부활의 박완규입니다. 아, 네, 선배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계세요? 예, 계속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셨고, 네, 네. 예능 출연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죠? 아, 전 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 삶에 네. 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드라마에? 예, 네, 왜냐하면 네. 정말 힘들었어요. 예능에 나가서 노래를 좀 가르치는 네. 갔는데 아, 운동선수분들 체력은 좋으신데 네. 너무 힘으로만 노래를 하셔가지고 코칭이 쉽지 않으셨구나. 네, 특히 허재 감독님 네. 다시는 노래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 말도 안 되죠. 아니 뭐 박완규 선배님은 그런 얘기 하셔도 되죠. 네. 아니 건강하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데 오늘 등장곡이 보통은 이제 본인 노래로 이제 등장하시는데 네.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였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엽 씨의 LP 카페잖아요. 네. 제가 근데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네. 제가 처음 산 LP가 뭔가 네. 고민하다가 아 맞지 내가 이 조지 마이클 아. 형님 이 페이스를 어머니가 주신 참고서라고 줬던 해가지고 아 이걸 샀지 네. 라고 해서 이 곡을 이제 처음 산 거다 아, 네. 라고 생각했는데 보내놓고 나니까 86년에 샀더라고요. 86년에 네? 그 유럽이라는 그 더 먼저 산 유럽이 있었군요. 예, 락밴드 그 당시에 이제 해리 부른 유럽 예, 네. 파이널 카운트다운 네, 맞아요. 그걸 사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86년 딱 한 장이었고 네. 87년부터 LP를 엄청 사모으기 시작했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딱 어울리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LP 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너, 저희 LP 카페에 기증은 좀 부리시겠죠, 네네. 아, 다른데 우선 기증했어요. 아, 기증하셨어요? 아, 예, 예. 아, 아깝네요. 자, 오늘 LP 카페 처음 모셨으니까 박완규 씨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네, 쭉 한번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방송은 이렇게 뒷조사들 하는데 편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그게 일입니다. 예. 네, 작가님들의. 자, 1997년 부활 5집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까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박완규 씨 팬이셔가지고 LP를 가져오셨거든요. 네. 혹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아, 수작업을 하는군요. 아. 네, 제가 아까 빼놓는다는 거를 또 이렇게 아, 예. 잊고 네, 저 안에다 넣어놨다가 요거 있으세요? 그럼 제가 등장한 건데 제가 없겠어요. 가지고 아, 계시는 거죠? 예, 생각보다 그렇지. 뮤지션들이 가수들이 본인 앨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 5집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에 제가 LP로는 없었어요. 아, 근데 여기 아마 누가 오시죠? 이거 저 주세요 그냥. 여기에 안 됩니다. 비밀이라는 곡까지 함께 들어갔는데 네, 아까 같이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곡이 들어간 거는 이제 이 당시에 발표가 안 됐던 곡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2011년 그때 김태원 형님과 작업하면서 그걸 이제 보너스 트랙으로 집어넣어서 네, 보너스 트랙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LP로 발매를 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달라고 하시네요. 네. 아니 그냥 뭐 다 갖고 싶어요. 네. 3477님께서 LP 카페를 처음 방문합니다. 평소 LP를 즐겨 듣는데 좋아하는 부활 5집이 LP로 발매되어 좋아요. 박완규님의 버스킹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많이 해주세요 하셨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앞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앨범 타이틀이 불의 발견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불이 박완규 씨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맞나요? 처음엔 전 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라는 거는 아니라는 건가요? 태원 형한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네. 불이 자기였어요. 아, 김태원 형님 본인이셨던. 저는 이제 발견한 사람이고 아, 네. 불은 태원 형이었다.
이게 정설입니다. 네. 자기애가 강하시군요. 자, 부활 처음 들어갈 당시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뭐 누나 소개로 김태현 씨를 만나셨다고요? 네, 제 누나가 그 대학로 쪽에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정엽 씨도 기억하시겠지만 네? 지금 뭐 이제 홍대 쪽으로 많이 옮겼고 네. 했는데 그 당시에 가수들 데뷔하고 그러면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게 그렇죠. 거의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었잖아요. 맞아요. 대학로에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라이브 극장이라는 곳에서 누나가 이제 조명 엔지니어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네. 그 당시에 이제 부활 형님들이 공연하고 해서 친해져가지고 네. 이제 부활 4집까지 하셨던 김재기 형님의 동생 김재희 씨가 팀을 탈퇴를 하고 4집까지 활동하고 공석이었을 때 태원이 형이 뭐 수없이 많이 만나봤나 봐요. 싱어 후보자들을. 그렇겠죠. 누나한테도 너 아는 사람이 있니? 그랬는데 제 동생이 나름 유명해요. 라고 송탄에서 얘기...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아, 송탄에서 유명했다니까 기분이 확 상하네요. 아, 에서도. 네. 한강 이남. 한강 이남에서. 한강 이남을. 아니, 조사를 막... 어떻게 외우신 예, 거예요? 네, 한강 이남에서. 예, 휩쓸고 다녔는데. 네, 어려웠었겠어요. 네. 태원 형이 뒷조사를 하다가 네.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야, 네가 송탄의 박완규냐? 저 무슨 깡패하고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한번 보고 오디션을 보시는 거죠? 무슨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 그 당시에는 이제 부활곡과 이걸 네. 뭐 레드제플린 곡 뭐 이런 곡들을 봤죠. 혹시 그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혹시 그 블랙독을 부르셨었나요? 아, 블랙독하고 락앤롤. 네. 와, 그거 한번 너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진짜 그 아, 그 로버트 플랜트가 레드 제플린의 보컬이 그렇죠. 그분의 라이브보다 라이브를 더 잘하신. 아, 그 진짜 레전드.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말씀하시면 아, 그건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락계에서 매장당합니다. 아, 근데 아니, 이 블랙독 라이브 영상은 진짜 이거는 레전드거든요. 아마 댓글도 엄청 달려 있을 거예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 아, 댓글 근래에 한번 봤는데. 네.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아, 가끔 본인 영상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서 댓글 같은 거 보세요? 예, 보죠. 거의 그 우리 엠본부 할 때 제 네. 댓글은 거의 제발 민소매 입지 마 뭐 이런 댓글들이 판을 쳤는데 멋있으셨는데 레드 제플린 그 블랙독 영상에는 이때는 그냥 날라다녔구만. 굉장히 아주 스키니 하셨죠. 그런데 네. 남의 노래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활로 들어올 때 좋은 가교 역할은 됐지만 어찌 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창작곡을 할 때 네. 감정이입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내가 이제 커버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증의 곡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부활곡은 어떤 곡 부르셨어요? 부활곡 그때 이제 슬픈 사슴이라는 곡하고 네. 그리고 부활 최고의 명곡 중에 한 곡 사랑할수록. 아, 사랑할수록. 예, 사랑할수록 부르고 바로 짐 쌀 뻔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는 건 아니고요. 뭐 저희 뭐 최고의 프로그램 보면 항상 이 중간중간 계속 끊어서 이어서 가잖아요. 네. 긴장감을 더 드리기 위해서. 자, 라이브를 네. 아~ 제가 네,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사실은 꽃은 네, 라이브입니다. 박완규 씨의 라이브를 청해서 들을 텐데요. 아, 저도 오랜만에 네, 박완규 형님 라이브를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곡 네, 불러주실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SBS 라디오만 오면 네. 꼭 이 곡을 부르네요. 아, 그래요? 그 예전에 남궁현 형님 방송에서 네네네네. 잠깐 불렀는데 그때 1절까지 불렀거든요. 네. PD님이 2절까지 다 부르래요. 저니의 Open Arms 준비했습니다. 아, 이 노래를 대한민국에서 소화하는 가수가 몇 안 됩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촬영하시느라고 softly you whisper your soul.
sincere. How could our love be so blind? We sail along together, we drifted about, and here you are by my side. So now I come to you with open arms, nothing to hide. Believe all I say. So here I am with open arms.감사합니다. 네, 박완규 씨의 라이브 오픈 암스였습니다. 와, 네, 너무 멋있네요.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천영선 씨가 멋있어요 하고 하트를 막 보내주셨고요. 이은지 씨는 꺅 오빠 그 자리에 함께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아쉬워 하셨고 네. 윤정미 씨는 오빠 만세. 네. 네? 김영일 씨는 송탄에서 블랙독 불렀을 때 진짜 목소리가 최고였죠. 진짜 최고였지요 하셨는데 김용희 씨가 예전 백화점 노래자랑에서 론리 나이트 불렀는데 박완규 씨 키를 그대로 불렀다가 1절까지 버텨서 잘 부른다고 했는데 2절 하이라이트 때 관객에게 마이크를 넘기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가 공연하냐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김용희 씨도 노래 조금 하셨나 봐요. 아 예. 아무나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곡이 아닌데 론리 나이트 그죠? 0957님은 박완규 씨 저도 조지 마이클 86년도부터 팬입니다. 완규님은 오래도록 저희 팬들 곁에 있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아까 짐 쌀 뻔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죠? 왜 짐 쌀 뻔하셨어요? 아 그 전에는요. 네. 제가 이게 네. 혀가 네, 약간 유학생 스타일이신데요. 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 그 진짜 커버곡 이런 거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팝에 조금 더 주로 활동한 무대가 미국 클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창작곡이라고 그때 한 곡밖에 없었고 네. 밴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말 역겨우시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참 동안은 찾아가주이 하는 아 진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태훈 형 표정이 처음에 막 블랙독 락앤롤 부를 때 완전 여기다가 사랑하신다 이랬다가 사랑하셔 부를 때 표정이 너 지금 뭐하니? 그래서 바로 집에 갈 뻔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발탁이 되신 거예요? 태훈 형님한테 네. 반 협박을 했죠.
일주일 있다가 뭐 합격 여부를 가르쳐 주겠다. 아, 네네. 하고 했는데 안 된다. 난 지금 여기서 해달라. 떨어지면 떨어진 거고 붙었으면 붙었다고 해달라. 와, 대단하시네요, 광경 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청바지 팔러 가야 되니까. 아. 괜히 그 설레이는 마음 안고 있으면 이러면 이제 판매량이 떨어지거든. 아. 그래서 일에 열중할 수 있게 여기서 당락을 결정해 달라. 야.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러시는데요. 네. 네. 합격 시켜주겠다. 뭐 뭡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절대 영어 노래 부르지 마라. 아 진짜요? 예, 부활 노래만 부르고 우리나라 대선배들이나 선배들 가요 다 부르고. 네. 그것만 연습하고 내 말만 잘 들으면 합격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차 테스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아니, 아니 뭐 테스트가 도대체? 예, 태호 형이 늘 아름다운 걸 추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네. 별로 안 아름다워요 그 영어. 아 집요하시네요. 예. 네. 아니 그래도 갑자기 그 신촌에 있는 그 와이대에 네네네. 행사를 가신답니다. 그래서 대학 축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바로 저는 완전 합격된 줄 알고 있었던 보컬이었는데. 네. 근데 연습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형들이 그냥 연주만 네. 하는 공연 보러 와라 해서 갔는데. 아 공연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가셨어요? 네. 네 근데 너도 이제 부활 멤버니까 아, 와서 형들이 큰 무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해서 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입으시던 그 정장 자켓을 하나 빌려 입고. 아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그때 군대 제대한 지 두세 달 정도 됐을 때. 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짧고 저 남자분이 한 분 안 계시 아무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요. 이 정도보다 아, 네. 조금 짧은 조금 짧은 예. 얼굴은 완전 시커 보다 조금 짧은 네. 예. 그래서 갔는데 야 노래 하나 해라 갑자기요? 네? 그래가지고 아 왜요? 그때 뭔가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요. 야 네. 노래 해야지 왔으니까 그 딱 무대에 올라왔는데 노천극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넓잖아요. 제가 서본 그 당시까지 서본 무대 중에 제일 큰 무대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거기에 한 7, 8천 명 계셨을 거예요. 와... 그 당시에 최고 주가 패닉 분들도 오시고. 야... 아, 여기서 네가 잘못하면 바로 고향 앞으로 보내려고 그 아름답지 않은 분이 계획을 짜놓으신 거더라고요. 엄청난 무게의 아... 테스트를 하셨네. 네, 근데 뭐 자화자찬 같긴 하지만. 네. 아, 올 스탠딩 앵콜을 받았어요. 이야 예.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완전 네, 부활 멤버분들 특히 김태원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정식 보컬이 됐거든요. 참 근데 테스트가 너무 어마어마하긴 했네요. 한 6, 7천 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구경하러 오라고 그래서 무대에 세우는 김태원 씨도 참 네. 독하셨네요. 네. 아,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때 데뷔곡이 이제 Lonely Night였는데 네. 영상 보면 진짜 마르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김태원 씨가 하드 트레이닝을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 잘못하면 군 면제 사유가 될 뻔했을 정도로 말랐었는데 아, 너무 마르셔가지고 네, 허리 사이즈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22에서 23 정도 됐고 와 부활 런닝나이트 활동할 때는 24에서 25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오히려 나중에는 살을 좀 찌우셨겠네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2007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네.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렇게 됐는데 앞에서 좀 웃으시네요. 네. 아, 이거는 방송을 통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원이 형이 절대 그 당시 괴롭혀서 살이 빠졌다 그런 건 아니라는 아, 김태원은 그런 나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살이 찔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네, 네. 어쨌든 자 조금의 그 지분은 갖고 계시지만 아 그렇죠. 여지는 좀 남겨두신 거예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쯤에서 또 광고, 그 노래 광고인가요? 아닙니다. 라이브입니다. 바로 그 노래. 네. 그 Lonely Night을 저도 Lonely Night을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네,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와 너무 기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박완규 씨의 Lonely Night를 청해 듣겠습니다.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외로운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이미 든다던 그게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걸 Lonely night Lonely night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So lonely night 기억 속에 시간들이 외로워 모두 떠난 이 밤에 잊으려고 해봐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난 그때 널 보냈을까 견딜 수도 없을 걸 알면 그저 바라보았어 난 Lonely night Lonely night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So lonely night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지금도 외로운 밤 홀로일 때 떠나던 뒷모습이 한없이 그리운 걸 Lonely night Lonely night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So lonely night 기억 속에 남은 모습을 Lonely night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So lonely night So lonely night So lonely night Lonely night 와우 네 아, 이 노래 또 라이브로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듣게 되네요. 여러분들 좋으셨죠? 네. 아, 정말 멋졌습니다. 네. Lonely Night. 네. 박완규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김경혜 씨가 꺄 이게 웬 횡재예요.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고 이계희 씨는 온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박완규 님 짱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의미죠? 아, 저도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빛이 되달라는 어떤 그런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박완규님밖에 안 보인다는 뭐 얘기란 것 같아요. 어둠을 네. 뭐 제가 대표하는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라디오 버스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LP카페 정협 LP카페 오늘 라디오 버스킹 박완규 씨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준호 씨가 아내와 보라보며 같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집 거실은 콘서트장입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계속 가사가 그냥 저절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강흥천 씨가 Lonely Night은 진짜 미쿡 냄새 가득한 곡이에요. 완규형님 저 위쪽 시카고쯤에서 오신 느낌입니다. 왠지 어느 바에서 지금도 부르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셨는데 김미숙 씨는 아직도 30대 감성 뿜뿜 하셨고 하트를 한 7개 보내주셨는데요. 장세정 씨는 완규님 선글라스 살짝 벗어주세요. 꽃사슴 같은 순둥순둥 완규님 눈도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까 뭐 잠시 이렇게 또 김태현 씨 흉내 내시면서 이렇게 벗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너 뭐하니? 어 근데 선글라스는 왜 항상 이렇게 그 끼시는 거예요? 아 그거야 뭐 이제 부활 데뷔할 때 네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네. 안 하고 네. 이제 지방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작은 도시예요. 그 송탄이라는 곳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막 하니까 태원 형이 그런 눈빛은 이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이나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선 네가 눈빛이 자신이 없으면 네. 이걸 선글라스라도 써서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도 계속 선글라스 쓰고 나오셨는데. 근데 그 형님은 태훈 형은 잘 때도 써요. 심지어 도대체 잘 때 누가? 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이렇게 선행을 해보시니까 이게 그렇게 괜찮더라 해서. 예. 아니, 저하고 둘이 하이타리하고도 쓰고 계신 거는 좀. 아, 네, 그렇습니다. 오육탕에서도 왠지 쓰실 것 같네요, 진짜.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갑자기 아, 예. 상상을 해보네요. 그러니까 자, 우리 상상하지 맙시다. 자.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제 론리나이부터 해서 이제 오집 활동을 끝으로 부활을 탈퇴하신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왜 탈퇴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SBS가 저희 부활한테 네. 참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인기가요 같은 경우는 네. 거의 격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네,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연말 프로그램에서 97년에 연말 시상식에서 상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걸 딱 외부적으로 딱 보셨을 때는 외관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이거는 뭐 일부러 이제 뭐 연예인들이 좀 자신의 처지를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연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속의 소리가 예. 네, 방청석에서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심하다. 예. 네. 진짜 너무 심했는데요. 예. 그때 태원 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뭐 행사 무대 같은 거 끝나면 예. 그 당시에 이제 막 현금으로 주고 하던 때였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랬었다면서요. 그거를 보이는 앞에서 그냥 내용물을 펼치고 바로 그 앞에서 나눠줬는데 그게 한 두 번. 25만 원씩 한 두 번. 그만큼 그 당시에 밴드를 초대하는 곳도 거의 드물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댄스나 아이돌 문화, 댄스 문화는 워낙 이제 열풍이 서태지와 아이들 부흥하고 있었고, 그랬고, 네. 저희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던 그 친구들이 H.O.T. 네. 잭스키스 네. 그러다 보니까 설 무대가 없어요. 완전히 댄스의 네. 시작이자 부흥기였죠. 그러니까 노래는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부활이 여러분들께 이제 받은 사랑만큼 경제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네. 98년 같은 경우는 제 둘째까지 태어나 있던 애라 네. 연 200 벌어서는 도저히 부양이 힘들어서 할 수 없죠. 네. 태원 형한테 그냥 말했어요. 형, 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활동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 얘기했죠. 네. 아니 그래서 뭐 노래를 접을 결심까지 하셨다면서요? 저는 그때 이제 늘 이력서 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97년에 큰 아들, 98년에 막내 딸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노래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아들 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가족 부양을 못하면 바로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결심을 했었죠. 근데 또 다시 또 연락을 조금 힘들 때 가져올 때 또 김태원 씨가 다시 연락을 주셨다면서요? 태원 형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부활이 뭐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네. 싱어 교체가 아, 그 정도. 아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세계 최대 그 규모가 아닐까. 근데 이제 팀을 떠나고 가장 그 냉담기가 아주 짧았던 제일 짧았던 보컬이 저입니다. 아. 몇 달만 형님하고 좀 냉랭했었고요. 네네네. 그 이후로는 태훈 형님이 부활 6집 녹음할 때도 저를 한번 와서 들어봐라 네네네. 라고 하시고 저도 이제 솔로 앨범 나왔을 때 이제 발매하기 전에 형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라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활 6집 발표됐을 때는 제가 형님 부르셔가지고 가서 게스트도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솔로계 기획사 할 때 뭐 그런 거 만연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좀 뭐 노예 계약이니 뭐 해가지고 아, 뭐 너무나 많았죠. 예,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경험 있고 상담 고생하셨어요. 상담 할 수 있는 분이 또 저희 형님이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나갔었죠. 형님하고의 관계는. 근데 또 2019년에 이제 부활을 이제 다시 복귀를 하십니다. 근데 복귀 받아주는 조건으로 또 살을 빼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때는 아, 제가 태원 형이었어도 네. 박완규인 저를 보고는 아 너무 또 쉬셨으니까 너는 무대 위에서 쓰러질 것 같아 몇 발짝 움직이면 그때 제 몸무게가 90kg 정도 됐을 거예요. 야 아니 그럴 때도 있으셨구나. 예 그래서 잘 안 되긴 하네요. 태원 형님이 부활을 들어오는 거는 그런 건강이나 체질로는 힘들어. 나도 지금 많이 아프거든. 아 자기가 더 아프면서. 아 그래서 건강한 싱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체중 관리도 하고 체력 관리 한 다음에 오케이 되면 다시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교통 수단을 거부하고. 야. 태원 형 집에서 제 집까지 이제 왕복 한 20km 되거든요. 예. 걸어 다녔죠. 20kg씩요? 예. 어제 대단한 또 집념과. 예. 근데 그렇게 해서 30kg를 뺐는데. 30kg를 감량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활로 들어갔습니다. 야. 들어갔는데 20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고 보니까 또 그놈의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그러네. 예, 뭐 운동을 좀 또 등한시했더니 태원 형님이 요즘 절 만나면 네. 너 계약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근데 지금 너무 보기 좋지 않으세요? 예. 네. 10kg 정도 또 쪘거든요. 아 정말요? 그걸 또 빼기로 했습니다. 올해 10kg 빼는 거야. 일도 아니죠. 아, 아니 뭐 30kg를 감량하셨었으니까. 예. 하정숙 씨가 박완규님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콘서트도 하시고 TV 출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라디오 출연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 박완규 씨의 추천 LP 곡도 있거든요. 추천곡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저는 판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87년인데요. 87년에는 뭐 정말 멋진 음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도 전 세계 저희 밴드들에게는 그 밴드뿐만 아니고 모든 뮤지션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음악가들이죠. 조슈아 트리라는 앨범을 제가 사고 그렇게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 U2의 곡입니다. With or Without You 듣겠습니다. See the stone set in your 박완규 씨의 네, 추천 LP 노래였습니다. 네, YouTube With or Without You 듣고 오셨는데요. 부활 새 앨범은 언제 나옵니까, 선배님? 아, 국가 기밀입니다. 그러면 공연 계획도 안 알려주실 건가요? 아니 공연은 더 기밀인데. 아니 왜냐면 흔들리시는데. 네. 그 신곡. 그러니까 14집 정규 앨범도 지금 녹음 중이거든요. 아 녹음 중에 있어. 근데 먼저 선 공개할 그 싱글은 네. 이미 완성이 끝났어요. 어. 예, 저 맨하튼까지 갔다 왔어요. 맨하튼까지. 아 맨하튼에는 어떤 것 때문에? 마스터링 때문에. 아 마스터링 때문에. 예, 갔다 왔는데. 야 공을 많이 들이셨구나 아, 지금. 네. 네. 그런데 아 태원 형님이 뭔가. 또 태원이 형님입니까? 네. 아니 왜 부활이 리더시니까. 네, 그렇죠. 그 형님은 마스터링까지 끝난 음원도 손을 대시는 분이에요.
이게 마스터링이 사실 앨범 작업할 때 이제 더 이상의 터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와. 그걸 또 뜯어서 야 이거 다시 리마스터. 와 거의 완벽주의가. 네. 네. 근데 완성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매만 남았는데요. 발표만. 진짜 좋은 곡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언제쯤 대략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략. 국가 기밀인가요? 그거를 제가 알면 그건 기적입니다. 아 지금 약간 지금 스포는 했습니다 지금. 아 그걸 제가 알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걸 예. 알면은 저희들한테 또 기적이겠네요. 예, 네. 그렇죠. 알아들으시는 게 기적이죠. 아 역시 우리 예. 또 방청객 분들 중에서 오늘 뭐 박영민 씨 팬분들이 많으셔서 바로 또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영민 씨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랑 그리고 오랫동안 박영민 씨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방청객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부활 활동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지금 더 움츠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자, 저희들은 음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장소들이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2년 넘게 조심조심 다니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건강하시고 큰 탈이 없어서 그 소중한 장소들이 한뼘 한뼘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버스킹의 박완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이선희 겨울 내상 듣고 올게요. 별빛이 에러 에러 에러